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메소드라는 걸 배울 겁니다. 메소드. 자, 메소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이게 메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function입니다. 예. 뭐 다른 이름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함수 또는 메소드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언어에서는 어떤 때는 메소드에서 부르고 어떤 때는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자바는 무조건 메소드예요. 예. 자, 그럼 이 메소드가 무엇인가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메소드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재활용, 재활용성, 로직을 재활용한다, 코드를 재활용한다. 라는 것이 메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메소드가 무엇인가? 이제부터 출발할게요. 자, 메소드를 정의하고 그리고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소드는 일단 첫 번째, 메소드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만든 메소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들고 사용한다. 다른 말로는 정의하고 호출한다 라고 합니다. 정의를 먼저 하고 정의한 것을 호출하는 걸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요 코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예제에서 주인공에 해당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이 부분이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define입니다. 예. 정의롭다가 아니라 예, 뭘 정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호출입니다. 호출. 콜이에요, 콜. 호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것이 만들기, 밑에 있는 것이 사용하기라고 할수 있어요. 좀더 쉬운 말로. 자, 그러면 사용하는 것부터 알아볼까요? 만드는 것부터 알아볼까요? 자, 사용하는 것부터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넘버링 하고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하면 여러분이 만든 메소드를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앞쪽에 있는 public static void 이거 여러분들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색 처리했습니다. 그냥 저렇게 적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저게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저거를 딱 배우는 순간에 제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뭔가 시야가 확 넓어진 느낌이 날 거예요. 자, 그런 느낌도 우리가 공부하는 즐거움입니다. 자, 그런 거잘 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버링이라고 되어 있는 요 적혀 있는 이것. 이건 뭐냐면 넘버링이란 이름의 메소드를 정의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메소드는 이름이 넘버링이란 뜻입니다. 예.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다음에 중괄호를 씁니다. 이거 어때요? 문법도 비슷하죠? while이랑 for문이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랑은 살짝 거리를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비슷하면서 많이 틀려요.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예요.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i라고 하는 거에 0을 넣었어요. 그리고 i의 값이 10보다 작은 동안에 i의 값을 출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결과가 뭐냐면 0부터 9까지를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메소드의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넘버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넘버링이라는 건 제가 임의로 정한 이름입니다. 예, 이 이름은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메소드의 정의부에 있는 이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 예, 메소드의 이름을 적고, 그 뒤에다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중괄호가 없으면 걔가 호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중괄호가 있으면 걔는 정의가 되는 거고, 중괄호가 없으면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손 빠르신 분들은 하시고,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제 거를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요 코드 제가 한번 실행시켜 봅니다. 자, 실행. 어때요? 0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부터 9까지가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컴퓨터의 입장이 돼서 이걸 한번 실행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일단 실행이 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얘가 왜 실행되는지도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자, 넘버링 그리고 괄호 작은 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컴퓨터는 자바는 여기 있는 얘를 만나게 되면 뭘 하냐? 넘버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찾습니다. 이 코드상에서. 자, 그럼 그 메소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에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끝까지 다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 넘버링 뒤에 어떤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를 실행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게 메소드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안 보고 치면 저 어떻게 안 보고 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컨닝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컨닝 안 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메소드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할줄 알게 됐으니까 자, 이건 일단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해는 기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공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능이 있는가? 왜 그런 기능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해야지만 그게 진짜 지식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예, 더 발전하면. 자, 그러면 메소드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보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절망감을 줄수 있고 왜 어떻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은 없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소드가 없어서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예,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제한됐겠죠. 예. 메소드가 생기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렇겠죠. 자, 여기 제가 코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코드예요. 0부터 9까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한번 등장해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코드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요 밑에 안 보이지만 이게 다섯 개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0부터 9까지를 출력하는 거를 다섯 번 하라고 누가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섯 번 짜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반복문, 간단한 반복문밖에 안 배웠으니까. 물론 반복문을 중첩시키면 이런 걸할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정도면 그냥 해줄 수 있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섯 개가 아니라 100개예요. 할 만해요? 할 만할 수도 있어요. 없으면 해야죠. 함수가 없으면, 메소드가 없으면 해야죠. 그럼 1000개 정도 되면 이제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1000개를 반복적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코드를 여러분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거를 1000개를 반복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1000개 하나하나를 다 보고 이것들이 다 똑같은 로직인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안에 어떤 예외가 들어갈지 알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저기 있는 코드가 저 지금 다섯 줄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되지. 걔가 만약에 100줄이에요. 아니면 200줄이에요. 1000줄이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는 걔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코드를 짜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복잡도에 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어떤 기능이 우리한테 도입이 된 거냐? 어떤 언어가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이거 대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져왔는데 바로 메소드라는 기능을 우리한테 갖고 왔다고 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소드 아까 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0부터 9까지가 반복되는 코드를 우리가 출력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를 다섯 번만 우리가 호출해주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굉장히 보기가 편해졌어요. 그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버링이니까 뭐 숫자를 출력하는 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각각의 로직들이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코드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만 정의를 하게 되면 예, 그 다음부터는 그냥 호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기하급수적으로 코드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바로 메소드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지만 이걸 공부하는 맛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스스로가 시뮬레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상황만 가지고는 이걸 배우는 그 어떤 목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계속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극단적 상황, 극단적 상황.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만 전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자, 아까 보셨던 0부터 9까지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copy and paste를 했다면 만약에 어떤 코드상의 수정이 일어났어요. 요구사항이 바뀐 거예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예, 힘들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해 놓게 되면 그 메소드를 정의한 그 코드만 우리가 수정하면 그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선이 일어나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자, 유지보수 영어로 메인터넌스라고 합니다. 유지보수, 예, 관리하기가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코드를 딱 보자마자 어떤 뜻인지 알게 돼요. 이런 거 우리가 가독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독성. 외울 필요 없어요. 가독성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이걸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건 뭐냐? 중복을 제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중복을 어떻게 제거한 거냐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중복적으로. 바로 그 중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맨눈으로 보고 아, 여기 중복이 존재하네? 그럼 얘는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중복을 발견해서 그 중복을 메소드로 만드는 메소드화를 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이런 혜택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게 가변적인 것과 정적인 것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중복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주적은 중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복을 앞두고 중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는 그거는 뭐랄까 이 경찰이 죄를 보고 그냥 덮어두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중복은 반드시 없애야 될 적입니다. 아시겠죠? 중복을 없애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중복을 없앴을 때 수많은 효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밑으로 또 내려와서 메소드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또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냐면 메소드는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 메소드라는 것이 하나의 부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로직들을 담고 있는 부품. 제가 부품이란 표현을 점점 많이 쓸 거예요. 객체지향으로 가면 거의 부품이란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소드라는 것은 어떠한 로직을 담고 있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품. 예. 그럼 우리는 그 메소드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완제품이 다시 부품이 돼서 그 부품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완제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메소드 할 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부품 또는 로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와 함께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변수. 자,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 메소드는 로직을 담는 그릇. 예, 그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변수와 메소드라는 거는 객체지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메소드가 무너지면 객체지향 못 갑니다. 자, 변수에 대한 이해가 무너지면 객체지향 못 가요. 메소드는 그냥 고립되어 있는 문법적인 특성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살펴볼 거는 이제 입력과 출력이라는 겁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그 부품에 입력과 출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로그인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입력과 출력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제가 egoing이라는 값을 주면 write가 출력이 됐고, egoing이 아니라 k880을 주면 뭐가 출력이 됐어요? long이 출력이 됐죠. 자, 그게 뭐냐면 입력을 주는 거에 따라서 다른 출력 값이 나온 거예요. 자,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메소드도 그 프로그램이랑 똑같이 동작하게 돼요.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라는 것이 입력과 출력이 없으면 방금 보셨던 넘버링이라는 메소드처럼 언제나 똑같이 동작할 수밖에 없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것도 훌륭해요. 그것도 훌륭하지만 더욱더 훌륭한 메소드는 우리가 전달하는 입력 값에 따라서 그 메소드가 동작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면 걔가 정말 훌륭한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더 훌륭한 메소드를 만나러 갈 준비되셨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입력값, 메소드의 입력값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빠른가요? 자, 여기 입력값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서는 조금 제가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자,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였어요? 이 부분이 뭐였죠? 호출이었습니다. 호출. 호출. 자, 근데 아까와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아까와는 다르게 숫자 5가 여기 있습니다. 5. 자, 이 5가 바로 입력값이에요. 우리는 넘버링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5라고 하는 입력값을 지금 준 겁니다. 자, 그럼 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넘버링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 괄호 뒤에 제가 숫자 5를 썼어요. 그쵸?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문법을 한번 봅시다. 자, 넘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의 이름이에요. 그쵸? 그 메소드의 이름 뒤에 뭐가 나오나요? 괄호가 나옵니다. 자, 이것과 이 괄호는 같은 거예요. 그쵸? 똑같은 괄호입니다. 자, 근데 호출할 때 제가 여기에다 뭘 줬어요? 숫자 5를 줬어요. 그럼 이 5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하늘하늘 날려가서, 이게 뭐지? 자, 하늘하늘 날려가서 여기에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넘버링을 호출하게 되면 자바는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력값 5를 줬기 때문에 이 입력값 5를 어디에다가 주냐면 리밋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리밋이라는 변수의 값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리밋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인 거는 우리가 뭘 통해 알수 있어요? 예를 보면 알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리밋이라는 변수는 숫자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되면, 다시요. 호출이 되면 이 메소드 안에는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리밋이라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리밋이라는 변수의 값은 현재 5인 상태입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리밋이라고 하는 변수가 5라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메모리에다가 할당해 놓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실행을 합니다. 자, i의 값이 0이고요. 초기화죠. i의 값이 뭐보다 작을 때까지인가요? 리밋보다 작을 때까지입니다. 자, 이 리밋의 값은 뭘것 같아요? 5입니다. 5, 5, 5, 5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이 반복 구문은 i의 값이 5보다 작은 동안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반복문이 된 거예요. 자,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의 값이 얘의 값이 5잖아요. 그럼 얘는 몇번 반복되겠어요? 다섯 번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상에서 이 부분 있죠? 제가 지금 네모로 박스 치는 이 부분 전체가 어떤 게된 거예요?
고정적인 것이 된 겁니다. 아까는 어땠어요? i의 값이 코드상에 박혀 있었어요. 아니, i의 값이 아니라 여기의 값이, 이 값이 코드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정하려면 그 코드를 직접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부분, 이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다가 입력값 5를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코드 있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코드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봅니다. 자, 어때요? 0, 1, 2, 3, 4가 출력됐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 5라고 하는 값 대신에 6을 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0, 1, 2, 3, 4, 5가 출력됐어요.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 메소드 안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딱 고정된 프로그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입력값을 뭐를 줄 것이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메소드의 입력값이에요. 아시겠죠? 자, 질문 있나요? 이거 중요한 부분. 자, 그럼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출력이 있겠죠, 출력. 근데 출력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자, 입력값이 지금 제가 하나를 줬어요. 근데 하나 말고 하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들죠? 들지 않아요? 들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피곤해서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죠. 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어제 우리가 봤던 로그인 애플리케이션. 자, 아이디만으로 입력값이 충분해요? 아니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걔도 사실은 여러 개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입력값을 가질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자, 우리가 만든 거는 0부터 5까지 우리가 입력값으로 준 값까지만 그 뭐죠? 출력되는 건데 만약에 0부터 출력이 아니라 3부터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 4, 5가 출력돼야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식이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라 항상 0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은 2부터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또 5부터 출력되게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끝나는 것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입력값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코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자, 여기에 있는 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자, 2와 6으로 하게 되면 예, 시작값이 2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값이 6보다 작은 숫자까지 끝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수정하면 되냐?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2라는 값은 스타트의 값이 되고요. 자, 6이라는 값은 리밋의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트를 어디에다가 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주면 돼요. 자, 스타트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자, 이거 완전 퍼즐 같은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예? 이거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예요. 그 기술이 그렇게 미친 듯이 발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죠. 돈인데 재미도 있어요. 재미. 개발자들이 밤새도록 재미있어서 코딩하니까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예. 경제심 예? 그것도 포함되죠. 예, 그 무지갯빛의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중에 하나는 재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무슨 진짜 게임 같아요. 예. 그 느낌을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결국에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값을 두 개 주니까 훨씬 더 유연한 메소드가 됐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훨씬 더 유연한 부품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끝.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뭐냐면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출력이 있습니다. 자, 입력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인풋이라고 해요. 인풋. 자, 그러면 출력은 뭐죠?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합쳐서 뭐라고 하나요?
IO라고 불러요. IO. 자, 구글이라는 회사의 컨퍼런스 이름이 뭐예요? 구글 IO예요. 예, 컨퍼런스 이름이 되게 멋지죠? 예. 구글로 들어오고 나간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출력을 알아볼 건데요. 출력은 어떻게 제가 예제를 했는지 한번 봐야죠. 자, 출력입니다. 오케이. 자, 해볼까요? 자, 출력은 어떤 식이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은 실행을 시키면 그냥 지가 혼자서 실행이 되고 화면에다 출력까지 지가 혼자서 하는 거였어요. 혼자서 출력까지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출력하는 그값 있죠? 출력하는 0, 1, 2, 3, 4, 5, 6, 7, 이런 숫자 있죠? 그거를 얘가 그냥 화면에 출력해 버리는 게 아니라 화면에 출력 안 하고 얘가 이 result라고 하는 저 변수의 값으로 반환해 주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메소드가 0,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그 값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환. 모니터에 출력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esul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자, 이렇게 하면은 예, 그 0, 1, 2, 3, 4라고 하는 숫자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할 겁니다. 자,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야죠. 자, 우선 일단은 여기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건 없애야 됩니다. 자, 제가 슬래시 두 개를 하는 거 이거 주석이에요. 저거는 컴퓨터가 해석하지 않는 게 됩니다. 자,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주냐면 return 그리고 아, 그것보다 자, 이렇게 먼저 할게요. string output 어떻게 했었죠? 자,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아웃풋이라는 변수를 제가 정의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아웃풋이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죠. 문자열. 문자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빈 문자열입니다. 빈 문자열. 자, 그리고 뭘할 거냐? 아웃풋은 아웃풋 플러스 i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붓이 나왔어요. 붓 한번 써보죠. 자, 여기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빈 문자열이죠? 그러면 빈 문자열 플러스 i, 현재 i 값이 0이면 일단 0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요. 그 i 값이 0이었던 게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의 값은 0, 1이 되겠죠.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아, 보면 돼요. 보면. 자,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return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output이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이 메소드의 출력 값으로 반환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있는 얘가 한번 제가 실행시켜 볼게요. 지금 아직 버그가 있어요. 자, 요게 실행이 되죠? 2와 6의 입력 값으로 갑니다. 이런 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 쭉 해서 output의 값이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얘가 2니까 얘는 0, 1, 2가 아니겠네요. 자, 2, 3, 4, 5 이렇게 될 겁니다. 아웃풋의 값이. 그리고 여기의 값이 현재 뭐예요? 2, 3, 4, 5예요. 그죠? 그리고 return 뒤에 얘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numbering이라는 메소드의 return 값이 돼서
리졸트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자, 이거 잘 이해가 안 간다. 예. 자, 손 드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넘버링을 제가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실행이 쭉 되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여기서 return 하고서 output 하게 되면, 자, 일단 요것부터 챙겨 봅시다. 아웃풋의 값이 현재 뭐냐면 2, 3, 4, 5라고 하는 문자열이에요. 자, 요건 이해하셨어요? 2, 3, 4, 5라는 문자열입니다. 자, 곱이에요. 그리고 2, 3, 4, 5라는 저 값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리턴이 붙어 있어요. 그럼 리턴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메소드를 종료시키면서 이 메소드의 출력값으로 리턴 뒤에 있는 값을 반환한다라는 그런 약속된 의미를 갖고 있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반환하는 값이 뭐라고요? 리턴 뒤에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예, 얘가 반환한 값은 2, 2, 3, 4, 5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에? 뭐가요? 네? 그러네요. 3, 4, 5, 3, 4, 5, 6, 6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면 요 딴 데 빠져 있는 분들이 분명히 생겼을 텐데 또 걱정이 또 확 되네요. 확. 자, 저는 실수해요. 자, 아무튼 얘가 뭔지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그 출력되는 값이 여기에 있는 얘의 값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인가요? 맞아요? 5까지 되나요? 아무튼 뭐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걔가 리졸트 얘 값이 됩니다. 그리고 리졸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메소드 안에서 프린트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메소드가 그 메소드 바깥쪽으로 값을 반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행동을 왜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라는 거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메소드 한번 보죠. 출력이 없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거죠.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언제나 화면에다가 결과를 출력하는 놈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거를 실행시킨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메일로 보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하는 요 코드. 자, 얘는 콘솔에 출력하는 거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콘솔이 됩니다. 이름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걔는 이름이 이메일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자,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메일 보내는 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메일, 예, 그런 명령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것이 저 메소드 안에 다 우리가 속된 말로 때려 박아놨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변수를, 이 데이터를, 가공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를 바꾸게 되면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예, 일단 여기 아직 이해 안 갈 거예요. 자, 다음 예제를 보면 이해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코드로, 출력값이 있는 코드로 제가 한번 다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싶을 때는 중요한 거는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를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오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오타를 안 내야겠죠. 여러분들, 불필요한 거에 관심 가지 않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는 값을 리턴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부품으로서 역할을 여전히 할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가 리턴한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안에 있는 로직을 손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 가변적인 거, 정적인 거, 중복 이런 것들이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는 영역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우리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영역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와서 야, 그거 화면에 출력하지 말고 그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출력값이 없는 메소드였다면 우리는 메소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우리가 그 메소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출력값으로 데이터를 바깥쪽으로 배출하니까 우리는 그 배출된 값을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넘버링이라는 메소드는 굉장히 뭐랄까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부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의 아주 큰 미덕 중에 하나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품이 5만 가지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걔는 거의 완제품급이라서 걔는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데 아주 작은 단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그 메소드는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걔를 더 이상 우리가 걔 안에 있는 코드를 수정할 이유가 그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 하실 때 자,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작성을 하셔야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코드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재활용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걸 잘해야지만 거대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럼 메소드 관련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더 질문 있나요? 클래스요? 그거는 이제 그게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지금부터 배울 게 그겁니다. 아주 그 시작을 잘 열어주셨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메소드를 배웠고요. 이런 프로그래밍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절차지향, 절차적 프로그래밍. 영어로는 프로시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절차라는 말이 순차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프로시저라는 게 있어요. 프로시저라는 거는 메소드, 함수 이런 거에 다른 이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겁니다. 이 메소드. 바로 이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메소드로 훌륭한 부품들을 만들어서 재활용성을 높여서 적은 코드로 예, 큰 규모 있는 버그 없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 그런 논의들 그런 것들 일종의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 할수 있는 거고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